구사구 초대석 순서입니다. 지난달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남학생이 여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해 남학생은 그동안 분노조절장애로 심리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 분노조절장애로 인한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죠. 특히 아동과 청소년들도 분노조절장애를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강림문화재단의 현영희 이사장과 함께 아동, 청소년의 분노조절장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데 이렇게 아침 일찍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분노 조절 장애 하면 이제 화를 참지 못한다, 분노를 조절하기 힘들다, 이 정도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것인가요? 네, 분노 조절 장애의 정확한 질환 이름은 간헐적 폭발성 장애로 충동 조절 장애에 속하는 정신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네. 2015년 4월 대한신경정신과학회가 일반인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성인의 절반 이상이 분노조절이 잘 안 되어서 노력이 필요한 상태고 또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분노조절 상태의 고위험군도 11%에 이른다고 합니다. 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자료에는 분노조절장애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최근 5년간 3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최근 5년간 32.6%가 증가했다면 정말, 네. 정말 많은 수치인데요. 무엇이 이렇게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것인지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렇죠. 성인들은 뭐 물론 뭐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 아동과 청소년들의 분노 조절 장애는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아이들의 분노 조절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네, 아동 청소년 분노 조절 장애는 학교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학교 폭력이나 학교 생활 적응의 어려움, 또 가정 및 또래 관계에 깊은 연관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네네. 특히 아동 청소년들의 분노 조절 장애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먼저 밖으로 표현되는 공격, 충동, 욕설, 과격한 행동, 비행 등이 있고 네. 내현적으로는 우울, 불안, 자살 사고 등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아동이나 청소년기의 분노 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성인이 된다면 또 더 큰 문제로 야기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분노라는 것은 즉 화입니다. 네네. 이 화를 하는 좌절과 타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나타나는 정서로 기쁨이나 슬픔처럼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정서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 감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조절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동기의 공격성은 성인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아동 청소년기의 분노 조절의 기회를 놓치면 네. 성인이 되었을 때 더 과격한 행동으로 나타나서 걷잡을 수 없는 범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네, 앞서서 이제 어느 말에서 남학생이 이제 여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이 역시 분노 조절 장애를 앓고 있는 학생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구체적으로 또 네.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부산 사례를 한번 알아볼까요? 네, 네. 부산에서도 최근 몇 년 전에 사회를 경악하게 한 범죄로 게임 중독에 빠진 중학생이 네. 이를 나무라는 어머니를 목졸라 살해하고. 자신도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신도 자살한 사건이요? 네. 네네. 순간적인 화를 조절하지 못하고 일어난 범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통계적으로 하루에 4명꼴로 자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분노 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하루에 4명꼴로 네, 자살이 된다는 네. 거죠. 자, 아이들이 분노 조절 장애를 겪지 않도록 부모, 교사의 역할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의 연령대별로 우리 부모나 교사는 어떻게 대해야 할지 좀 알아볼까요? 네, 태아가 엄마의 뱃속에서 잉태되는 순간부터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엄마가 임신한 후에 음주, 흡연, 과격한 행동, 공격적인 행동, 화를 참지 못하는 행동 등이 태아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리고 영유아기에는 신뢰와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랄 때 이런 분노조절장애 증상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불균형적인 식사와 인스턴트 섭취, 오염된 환경 등도
어린이의 뇌 구성과 뇌 기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네. 폭력의 해부 저자인 에이드리언 레인의 연구 논문에 의하면 네. 오메가3가 1g 들어있는 과일 주스를 매일 마시게 되면 어린이의 공격 성향이 42%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빨리 이 과일을 좀 찾아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어떤 과일인지. 네. 오메가3가 들어있는 과일입니다. 식물이면 되겠죠. 네네. 네, 그리고 먼저 부모나 교사는 아이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사랑과 관심으로 대해줘야 합니다. 어린이를 칭찬과 격려하기,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는 지시나 명령으로 화를 내서 꾸짖기보다는 차분하게 잘못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등 부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균형 잡힌 건강한 식단과 좋은 환경도 만들어줘야 합니다. 특히 부모나 교사가 아이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네. 그럴 때는 먼저 자기 자신의 분노 조절부터 해야 합니다. 부모가 감정에 치우쳐 아이에게 화를 낸다면 아이는 더 불안하고 공포감을 느끼며 무서워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면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공격적으로 행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네. 분노 조절을 하는 방법을 제가 잠시 알려드리면 네. 조용한 음악 듣기 네. 그리고 이제 명상하기 또 요가 같은 이런 마음을 감정을 억누를 수 있는 그런 운동이나 그런 생활을 한다면 분노 조절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아이가 꾸짖을 때 화가 났을 때 잠시 창밖을 내다본다든지 그런 화를 좀 가라앉히는 네.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맞습니다. 우리 아이를 예쁘게 잘 키우고 싶다면 그 아이를 기르고 늘 함께하는 엄마부터가 네. 모든 것을 좀 잘 조절하고 멋진 모습을 보인다면 아이는 또 저절로 따라오겠죠. 그렇죠. 하지만 또 힘들고 또 예. 키우다 보면 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게 엄마와 아이의 관계인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어머니들이 또 뭐 다른 뭐 교사도 마찬가지지만은 너무나 이렇게 자기의 생각대로 또 지시어나 명령어나 이렇게 하기보다는 아이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고 아이의 마음을 읽어줄 수 있을 때 그런 이제 대화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아이들은 하루하루 커나갑니다. 그 시기가 지나면 참 다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런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모들에게 부모 교육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잠시 안내를 해 주신다면. 네.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된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자식을 키웠지만은 정말 부모는 한양없이 기다려주는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하고요. 결혼을 하기 전에 예비 부모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부부 될 이제 직전에 사람들이 먼저 이런 교육을 받는다면 훨씬 더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준비를 하고 부모가 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겠죠. 네. 네. 강림문화재단에서는 부모 교육도 예비 부모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알아보시고 좋은 프로그램 함께해 주시면 더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 우리 아이가 지금 분노 조절 장애를 심각하게 겪고 있다. 이런 부모도 분명히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치료가 필요할까요? 글쎄 심각한 상태면은 우선 약물치료 또 어느 인지 행동 치료 등을 받아야 되겠죠. 네. 병원에 가서 네. 그리고 이제 주위의 도움, 특히 부모의 도움이 절대 필요합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강압적으로 대하거나 화를 내기보다는 아이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주는 그런 태도가 중요하고 왜 화가 났는지 차분하게 대화를 통해서 화를 풀어줘야 됩니다. 네.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는 언어나 행동을 삼가고 편안함을 주는 가정 분위기라든지 또 정서적인 안정감 또
또 아이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태도를 먼저 가져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의 분노 조절 장애, 우리 아이들은 꿈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 조절 장애를 겪는다면 우리 사회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끝으로 우리 아이들의 분노 조절 장애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잠깐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은 가정의 부모 역할도 중요하지만은 함께 해야 될 과정이 사회의 분위기입니다. 특히 요즘 폭력적인 영상물, 네. 또 흥분을 조장하는 TV, 네. 또 무분별한 스마트폰 사용, 또 물질 만능주의와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아이를 더더욱 힘들게 하고 또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나친 상업주의에서 벗어나서 교육적이고 정서적인 활동을 도울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부모와 학교와 또 가정, 사회가 서로 공동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건강하고 안정적인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949 초대석에서는요, 강림문화재단의 현영희 이사장과 함께 아동 청소년기의 분노 조절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